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남편들도 이혼을 많이, 그리고 자주 생각한다고요. 아마도 아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으면 많을까, 적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남편들이 어떤 경우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남편분들의 고민을 아내분들이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친구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들에게 연애가 장래의 희망인 것처럼 어쩌면 결혼한 커플들에게 있어서는 이혼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음속 한켠에 언젠가 이루고 싶은 꿈처럼 말이죠. 이혼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내분들과 달리 남편은 어떨 때 이혼을 생각하는지 전문가들이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남편들은 이혼을 생각한다. TOP 5. 아내와 시댁이 사이가 나쁠 때. 종종 남편들이 느끼실 테지만 가족이라는 범위를 두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뚜렷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 간극이 조절되지 않으면 마찰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특히 명절이나 가족 대소사를 전후로 잠복되어 있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럴 때 부부 사이의 긴장이 극도로 팽팽해집니다. 남편들에게 가족이라 함은 부부와 슬아 있는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넓게 잡자면 남편의 형제들까지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이 가족 범위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알아서 두루두루 잘 챙겨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남편과 확연히 틀립니다. 자신들이 결혼에 독립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이 가족이라 함은 부부와 슬아에 있는 자녀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가족의 정의를 갖고 있으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하고 이혼을 떠올립니다. 가족관계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보자면 남편은 입만 효자고 그 뒤치다꺼리는 모두 자신에게 밀어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아내 탓으로 돌린다고 말하시겠지만, 하여간 남자들이 결혼할 때 아내에게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댁과 자신들과의 그 든든한 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시댁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아내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래요. 알아주시기 바래요. 졸라. 이럴 때 남편들은 이혼을 생각한다. 탑4. 말할 걸 말해야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씨. 다 내 사항이야. 오늘도 다 내 거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아내가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할 때. 아이씨. 눈물 난다.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적 욕구의 해결입니다. 그런 만큼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도 당연히 이 욕구의 해결이죠. 아내분들이 잠자리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출산 이후 육아에 시달리면서부터이고, 이때부터 남편들의 설왕설래, 좌불안석, 욕구 불만이 쌓이는 때도 이 지금부터입니다. 가사와 육아에 지친 아내가 아이 재우고 피곤한 몸을 좀 쉴라 치면 이내 큰아들인 남편이 칭얼거리며 하자고 졸라댑니다. 피곤해 쩌든 아내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죠. 아니, 당신은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 당신은 그게 오락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중노동이야. 나도 좀 쉬자, 이 인간아. 아내의 저항에 이내 성이 난 것이 수그러들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거부당한 것이 못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해, 이 양반아.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이런 일이 반복돼서 결국 섹스리스에 빠지게 되면, 어머, 우리 섹스리스인가 봐. 남편은 이혼을 떠올리게 되죠. 아내 여러분, 남편의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너무 밀어내지 마시고 아 좀 해줘라 좀 씨. 이럴 때 남편들은 이혼을 생각한다. 탑3 아내의 불륜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관대한 시선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내가 좀 잘해서 봐라 남자가 밖으로 응? 돌아다니나 하고 아내에게 탓을 돌리는 이 두 가지 시선이 제일 흔하고 오래된 반응일 겁니다. 한편 아내의 분류는 여자에게만 순결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그 삐뚤어진 시선만큼이나 가히 이 세상 모든 핵폭탄을 한꺼번에 다 터뜨린 것처럼 강력한 충격을 남편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다닌다는 현실. 아,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하여간 졸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걸 겁니다. 아내들의 불륜이 이젠 남편들의 불륜만큼이나 흔하디 흔한 일이 되어버린 지금에도 이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남편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쉽지 않습니다. 뭐 저 사람 남편 구실도 제대로 못했나 보지? 응? 부인이 바람나게? 이 남편 구실이라는 말 한마디로 남편은 성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 무능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는 못난 놈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기분일 겁니다. 아유 딱해라 어떡해. 그런 만큼 남편은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남편은 이혼을 생각한다. 탑2. 정신적 폭력. 지난 영상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아내의 잔소리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에게 결혼 생활을 지옥처럼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아내분은 계속 잔소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배겨날 남편 없거든요.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에게 폭력입니다. 명백한 언어폭력이고 남편의 마음을 조각조각 내는 아주 예리한 칼날이죠. 어떤 이유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왕따 당하고 언어폭력과 차별받는 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울증은 기본이고 공황장애와 심장병 등을 앓으면서 고생하시죠. 이로 인해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아내의 잔소리가 남편의 심장병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외국 심장병 전문의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의 설명을 빌리자면 대부분 심장병은 긴장과 신경 자극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아내들의 이 잔소리가 이 긴장과 신경 자극을 더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장이 아팠구나.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계신 아내분들은 여러분의 잔소리로 인해서 남편이 심장병으로 급사할 수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많은 아내를 둔 남편에게 갈 길을 제시한 글이 일찍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하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잠언 21장 19절입니다. 다시 읽고 어디서 찾았어?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이건 여보 상식이야 상식. 그 상식이야? 난 광야에 나서야 돼. 이럴 때 남편들은 이혼을 생각한다. 탑1. 성격 차이입니다. 남녀 공이 이혼 사유에 있어서 1위가 성격 차이거든요. 성격 차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부의 모든 갈등을 이 성격 차이라고 대체해도 무방할 만큼 이혼 사유로 꼽히는데 아주 부동의 원톱을 달립니다. 가치관이 서로 달라도 생활 방식이 서로 달라도 또는 성에 대한 생각이나 취향이 달라도 모두 성격 취향이라는 말 한마디로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연애할 때는 그 차이가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준다고 서로가 잘 맞는 상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결혼 전문가들도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을 하잖아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결혼 사유이면서 결혼 이후엔 이게 바로 이혼 사유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정말로 달라진 것은 배우자를 바라보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시각이라는 점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 기대를 배우자가 만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자신이 혼자 상처받고 또 자신이 혼자 실망하면서 배우자를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 성격 차이의 본 모습인 거예요. 성격 차이를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례로 부부싸움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내는 서로 오해가 풀리고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가 난 상태로는 최대로 대화가 되지도 않고 욱하는 마음에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내는 계속 대화를 시도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는 남편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아유, 성질머리하구나. 반면 남편은 아내들은 왜 자꾸 말을 시켜서 불난데 부채질하냐고 화를 내죠. 부부싸움을 끝내고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고 봉합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함께 대화해주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해주기를 기대하는데 남편은 이에 응해주질 않으니 서운해하고 남편을 비난하게 되죠. 아, 왜 당신은 맨날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응? 아니, 그러고 있는다고 다 해결되는 거야? 응? 물론 남편은 잠시 시간을 갖고 진정된 후에 화해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자신에게 시간을 주기를 기대합니다만 아내의 성화는 그칠 줄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이 무한 반복되면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 생각, 경험, 성격, 행동방식 등의 차이로 인한 문제들은 내가 참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성격 차이로 인한 불안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네요. 다시 말해 역지사지하고 행동으로 배우자를 존중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이라는 거죠. 남편이 어느 때 벼랑 끝에 서는 듯한 기분이 드는지 성경의 쓰임대로 광야에 홀로 나서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내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혼 조론이 아닌 서혼이 낫다란 말이 있습니다. 아유, 결혼 종류도 많아요. 응? 여기서 서는 남의 처지를 헤아려주다, 어질다, 용서하다의 의미가 있는 한자입니다. 지지고 볶고 울고 웃다, 응? 결혼 생활에 황혼이 접어든 즈음 제 각각의 삶을 찾아 등을 돌리는 황혼이혼이나 조론을 말하기보다는 상대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려서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결혼생활을 해보자는 뜻이죠. 아유,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보, 나 좀 이해해줘라. 아, 진짜.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